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 가족,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인데요. 흥미로운 독서 수업이 펼쳐지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민과 걱정거리를 신문지에 적어봅니다. 고민을 적은 종이를 찢고 구겨 걱정 상자에 던지며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버립니다. 흥미로운 수업에 모두가 즐거워 보입니다. 찍기야 고난 느끼 되게 많이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리기, 발표 수업, 작가 초청 특강 등으로 구성된 독서 문화 프로그램.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놀이와 학습을 통해 책과 한뼘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요, 그걸 가지고 독후 활동을 하거든요. 오늘 활동한 것처럼요, 막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도 풀어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나와서 막 하시고 발표도 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경기도는 2012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이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 정보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도내 50개 기관에서 노인, 다문화 가족,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63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